오늘이 7월 22일입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텃밭 농사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텃밭 농사를 지으시면요, 일단 먹거리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울타리죠? 무슨 울타리일까요? 아, 여기 지금 오이들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많이 달렸죠? 마디오이입니다. 저쪽에도 딸기 꽤 있네요. 자, 울타리죠? 울타리. 여기 울타리죠? 여기 고구마가 있습니다. 여기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있어서 이렇게 울타리를 찾는데, 울타리 밑에다가 이 두둑을 거의 뭐 이것도 한 10분 작업? 5분? 10분 작업으로 그냥 끝낸 겁니다. 이게 높이가 이렇게 보면 한 5cm 정도? 이 땅에서 5cm. 두둑도 높지도 않아요. 자, 상당히 낮죠. 이렇게 심었는데, 자, 싱싱한 오이, 무농약, 그 다음에 화학비료 거의 없어요. 안 줍니다. 그리고 영양제 같은 거 전혀 안 주고요. 그래도 이렇게 싱싱하게 오이를 달아주죠. 또 이 고구마 순 있잖아요. 고구마 순도 이게 식자재로서 한 역할을 합니다. 뭐 졸여 먹어도 되고요, 지져 먹어도 되고요. 활용도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네요. 자, 여기 이제 청양고추잖아요. 청양고추도 한 세 개체만 심어 놓으면요, 아, 따다가 냉동시켜 놓으면요, 1년 실컷 먹습니다. 엄청나게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 별로 거하게 먹고 싶지 않고 간단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런 고추, 된장에다가 찍어서 물 말아가지고 찍어 먹으면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이 고추죠, 이게. 보세요. 엄청나게 달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입이 무성하면은 요 몇 가지 따다가 이거 꺾어가지고 요 입 좀 훑어가지고 묻혀서 비빔밥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요즘 밥 먹고 후식으로 뭐 과일 좀 먹으려면은 돈만 원이 훌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일값도 상당히 비싸죠. 뭐 토마토 심어 놓으면요, 이건 이제 애플 토마토인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비싸요, 근데 모종값이. 그런데 삽목하면 됩니다. 이런 거 따다가 후식으로 먹으면 되죠. 자, 이런 애들이 애플 토마토인데, 당도는 조금은 떨어지는데 새콤달콤해요. 매력적입니다, 맛이. 이 애플 방울 토마토는 맛이 좀 특이해요. 매력적이에요. 자, 토마토도 뭐 언제든지, 나 곧 익을 테니까 뭐 따가라고 대기하고 있는 토마토도 많고요. 자, 그리고 또 가지 있잖아요. 가지도 심어 놓으면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와, 얘네들 쪄가지고 뭐 묻혀서 비벼 먹어도 좋고, 또 가지 파스타 있잖아요. 가지 파스타. 네, 이번에는 요즘 한참 물이 오른 들깻잎입니다. 얘는 이제 쌈도 좋죠. 향이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깻잎김치 맛있죠. 또 그걸 쪄놓으면 밥도둑이죠. 그런데
이 꼬타리 있잖아요. 요즘 올라오는 이 꼬타리. 부드러운 이 꼬타리를 돼지볶음이나 닭볶음을 할 때 넣어가지고 푹 졸입니다. 얘가 시커매질 때까지. 거의 타기 일보 직전까지. 그리고 밥 한 숟갈 뜨고 그 위에 한 젓갈 올리면요. 와소리가 나옵니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아니라 밥 두 그릇 뚝딱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들깻잎 너무너무 좋고요. 자, 요즘 날 제가 토란을 보여드렸고, 여기 풀밭에다 심은 토란은 재배하기가 너무 쉬워요. 심는데 한 2, 30분? 캐는데도 뭐 한 30, 40분? 1시간이면은 심고 수확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한 이 토란, 풀밭에 심어도 충분하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고요. 뭐 이 토란대는 육개장이나 추어탕 끓일 때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고, 또 덩이뿌리, 뿌리는 구워 먹어도 좋고요. 국 끓여 먹어도 좋죠. 사태살, 한우 사태살 좀 넣고서 푹 끓이면은 진짜 보양식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 여기 이게 뭔가요? 여기 오이들이 막 한참 기세 좋게 뽑고 있는데, 얘는 토종 노각오이예요. 지금 마디오이를 한장 따먹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디오이가 마무리되면 얘네들이 이제 자 먹거리를 제공을 해주죠. 저쪽 안쪽으로 보면은 잘잘하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얘가 바로 노각오이고요. 자, 근데 올해 안타깝게도 여기가 아웃밭이었었거든요. 여기다 제가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안 보여요. 수박이 안 보이죠. 저쪽에서 수박을 심었었어요. 저쪽에 수박을 심었었는데, 이게 이제 지인들한테 호박잎하고 들깻잎을 좀 따가라 그랬더니, 이 수박이 아웃밭을 통과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 뻗었거든요. 이게 수박 줄기예요. 수박 줄기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네요. 수박. 와. 이쪽으로 뻗어나갔는데, 생장점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뻗어나갔는데, 여기를 완전히 여기를 다친, 여기가 길이에요. 내가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지니겨버린다니까, 수박들이, 저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기, 다 수박 줄기예요. 올해 수박은 폭망했습니다. 그래도, 저 밑에 심은 데서 계속 수박을 지금 수확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아웃밭에 실험했던 수박은 망했습니다. 자, 아웃은 저기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저기에 다 이게 뭐 있대는 지금 입은 못 먹고요. 줄기 있잖아요. 쳐가지고 와서 살짝 데친 다음에 껍질 벗겨가지고 들깨가루에 덮으면요, 진짜 한반찬 합니다. 여기 저기 다 뭐 이때 줄기예요. 자, 이것도 한반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호박 잎도 쪄놓으면요, 쪄가지고 이제 그 강된장하고 양념장 해서 싸 먹으면은, 이게 보기보다 여러 가지 효능도 많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자, 호박잎도 텃밭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커다란 선물입니다. 자, 저는 이제 호박잎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박을 맷돌 호박을 군데군데 많이 심어 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연결해서 영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